1월 26일 금요일 중학교 3학년 쪽지시험 예고입니다. 118 페이지 가봅니다. 118에 예 교류와 직류 시험 보고요. 화폐 통화 커런시 봅니다. 재발하는 리커런트 커리큘럼하고 그거에 회용사 쓰려고 할 거야. 비교의가 아니라 아가씨 가끔 보면 뜬금없어요 저 아가씨도 비교가 아니라 교과활동 이외이니까 비교과의 교과서 이외의 그 다음에 예 발생하다 3개 4개 쓰라 그럴 거고요 발발하다 3개 발발하다 쓰라 그럴 거야. 뭐가 발발하든지 3개 쓰라 할까? 전쟁화대 전염병. 내리 가서 동시 발생과 공교롭게도 사건 사고는 됐고요. 동시 발생 2개, 공교롭게도. 그다음 자, 스틸드 쓰고 명사형 쓰세요. 스탈트. 힐 쓰고 명사형 쓰세요. 헬트. 다른 뜨는 무시하고 안 쓰네. 내려가서요. 급성의, 만성의, 만성의 중에 오래 질질 끄는 해서 링거링까지 써 있어요. 링거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라는 뜻이라서 그래요. 가지 않고, 병이 낫지 않고. 그 다음, A로부터 B를 없애다라는 말이 cure, clear, rob, deprive까지예요. 이건 특강에서 했는데요. deprivation 명사형. 다음에 예 무관심을 두겠어 indifference하고 apathy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난병통치약 2개 cure all하고 panacea 그 다음 자 문맹 이거 왜쓴 거야 정확한 정확성 자 정확성 정확한 2개 쓰고요 precise accurate precision accuracy 그리고 AT가 ACY로 끝나는 게 illiterate illiteracy하고 똑같이 AT가 ACY, AT가 ACY 내려가서요. 예,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쓰면 may부터 써야 돼. may가 bless you 쓰는 거야. 내려가서 뭐뭐의 책임이 있다. be responsible for, be accountable for 쓰시고요. 여기는, 예, 의무란 단어가 있죠. obligation. 여기서 빼서 나가는 거예요. 의무 쓰시고요. 의무적인 세개 써. compulsory, obligatory, mandatory. 그리고 free at 세개 써. 그러면서 공짜일을 세개 쓰는 거야. 뭐야? free of charge, complimentary, courtesy. 고3까지 이게 끝이야. render, 아까 했는데, 특강에서, 그치? surrender 하면서. 뭐뭐를 주다, 만들다란 뜻이 있는데, render란 단어는 네가 보기 어려워요. 정말로 드물게 나와요. 한번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render를 시험 보진 않을 거야. 뭐 시험 볼 거냐? 오른쪽 갑니다. 아, 홍수, the flood 같은 거 써. inundation 써. 그다음, surrender가 이제 항복하다는 뜻인데 항복하다 세게 써. surrender, yield, submit. surrender, submit, yield. 항복하다 세게 쓰고 그 중에 하나는 항복하다 말고 다른 뜻에서 생산하다. 그래서 산출량까지 되는 거 아니야? 항복하다, 양보하다야. 항복하다 세개 쓰라 그럴 거고요. 그중에 어떤 건 뜻이 두 개야. 항복하다와 제출하다. S로 시작한 건 뜻이 두 개야. Y로 시작하는 거는 자동사, 자동사 써야 돼. 자동사로 항복하다, 제출하다가 있지만 항복하다, 굴복하다가 있지만 타동사로는 생산이 내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명사형의 산출량이다라는 거지. 일도 외워야 돼. 내려가서
오디션, 어딕션 구별하라는 거죠. 오디션은 그야말로 우리말 오디션, 어딕션은 중독. 내려가서 예, 여기는 그거 아니야? 같은 거죠 이거?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간 5분 주겠습니다. 아, 너 A4 용지 지금 조그만 거? A4 용지? 네가 맨안 앉으니까 네 책을 가지고 가니까 너한테 유리한 거야. 아까 그거 무슨 교과의가 아니잖아. 아, 비교의가 아니잖아. 이준이 어떻게 잘 왔어? 버스에서 잤어? 어? 졸아서? 아야 잤어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뭘또 정말 잤단 말이야. 제주도 타고 흔들리는 잠이 얼마나 피곤한 거 너. 요즘에 막 3시간밖에 안 자고 죽으라 공부하는구나 요즘에. 정말 대단하다. 주한이는 4시간밖에 안 잔다고 그러는데 넌 3시간 자는구나. 공부할 때 하세요. 30년을 네가 이 덕택에 살 거야. 시험지를 주자. 왜요니? 아이고. 다른 과목보다 요즘 공부를 많이 못하지, 공부를. 현재는 아, 저희 다 했지. 이준이 몇 점이냐? 87. 어, 그래, 점수 올라왔다, 좀 더. 아, 계속 비슷하구나, 너. 그치? 비슷하고 조금 오른 데가 안 왔다, 뭐 이러네, 점수가. 80점대에서 계속 있네. 좀더 경각심이 있으면 아마 올라갈 거야. 단어 많이 하세요. 단어 열심히 해, 이준아. 그래도 특강 같은 거 얼마나 이쁘니? 써가면서 들어 특강에서. 아유, 안 하는 놈도 많은데 이쁘다야. 힘들어도 하니 이쁘다. 안 하는 놈들이 뭔지 싫다.
어에, 들어와. 수업 중이라서 지금은. 봐봐, 바꿔봐. 이거 월요일에 할래? 그러면은 봐봐. 주제율이 아니야? 뭐라고 써?
레코멘드가 이해 안 돼. 커맨드가 A 그럼 여기 어디야? 커맨드에 대한 얘기가 여기 안돼 있니? 커맨드에 대한 동사 뜻 이게 주제명이 아닌 경우가 얘들이 주어로 나오는 것 같고 과거지향 조명사니까 was가 맞잖아요. 언급하자면서 얘가 뜻다써 있을 텐데 상당히 부유한 정착돼 써 있을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적혀야 되는데 이렇게 나머지 큰 개념은 잡은 거야. 이거 어려워? 키포인트는 데디아의 내용 미래지향이면 슈드가 나온다 생략돼서 그렇지. 키포인트 이 단어하고 그래. 지금 갈 거야? 그래.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유, 오늘 12시. 아유, 그래. 핸드아웃 내가 나와줄 게 있는데 자 시험 보자 가져볼래? 하여튼 마이너스 0은 안 나와봐요. 오늘 원래 그 어저께 화요일 팀도 맘스터 찍어서 뭐사 먹게 했는데 다 와서 뭐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그렇네요. 그래. 시작합니다. 118페이지 도훈이도 시험 보는 거지? 네. 그래 가자. 자, 교류 직류수입니다. 교류 A. 직류는 쓸거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쓰자. D. 교류하고 직류 쓰시고요. Currency. Currency 쓰고 무슨 뜻이 있어? 그리고 recurrent. 그다음 교과과정 C, D 교과의 extra C 회화자수라는 얘기야. 그 다음 발생하다 네개 씁시다. O, H, T 플러스 P, A. 그 다음
갑자기 발생하다, 즉 발발하다를 단어로 쓰시고요. 뭐가 발발하는 건지 세 가지 써. 비 플러스 오잖아. 그다음 동시 발생. SYN, COI, SYN equal COI인데 어근 쓰셔야 돼요. SYN이 뭔지, CO가 뭔지 어근 쓰시고 밑에 쓰셔야 돼요. 공교롭게도 COI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 공교롭게도 119페이지, 119페이지에 자 A로부터 B를 고치다가 Cure A of B야. 강탈하다 있죠. 강탈하다 R로 시작하는 말 Cure 밑에다 쓰시고요. D로 시작하는 말도 써야 돼. D로 시작하는, 이 말을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D, E, P로 시작하는 말이 Cure A of B의 문형을 취해요. 다음은 급성의 오래가는 만성의, 급성의 A, 오래가는 L, 만성의 C. 그다음 그냥 내려갈게요. 여기 나갈게요. 자, 정확한 하고 정밀한을 하려는 거야. 정확한 TRE ACC 그게 명사형도 쓰세요. 정확한 정밀한인데 TRE하고 ACC. 그다음에 문맹인하고 문맹, 문맹인하고 문맹. 다음은 무관심을 두겠을까요? IND, APA. 어근 안 써? APA 어근 써야지. 그다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기원문을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느낌표. 그래, 맨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blesses가 된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뭐뭐에 책임을 지다. be blank for. be blank for의 blank는 R로 시작하는 말이나 A로 시작하는 말을 써야겠네요.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의무적인 강제적인 세개 씁시다. COM, OBL, MAN. 뒷페이지도 있다. 좁은 데서 막 쓰지 말고 뒷페이지에다 써. 그 다음, free. free의 뜻을 세개 써요. free의 뜻이 자유로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 무료이란 단어를 세개 쓰는 거예요. 요금이 없는 F, free of 요금. 그 다음은 COMP. 그 다음은 COU. 무료이가 free of blank고, COMP고, COU라고. 그 다음, inundation 쓰고 뜻써. inundation. inundation. 이거 불러줘도 안 해온 사람은 스펠링 또 희한하게 쓴다. 121페이지. 항복하다, 굴복하다, 양보하다 세개 써. sur. SUB, YI. 그다음. 일드란 단어를 쓰시고, 일드의 뜻이 세 가지예요. 동사,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과 명사의 뜻. 일드란 단어에 자동사 뜻과 타동사 뜻과 명사 뜻 쓰세요. 그럼 뭐 농산물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그것만 하세요. 일드의 자동사, 타동사, 명사 뜻 쓰시라고요. 농산물 쓰지 말라고요. 그다음 어딕션을 쓰고 뜻 쓰세요. 어딕션. 거기까지 합시다. 자, 도훈아, 채점해라. 빨간색으로 채점해서 나한테 보시고 세연아에게 가져와라. 너희는 바꿔서 채점, 저기 시험 안본 사람. 에이. 바꿔서 들듯이. 오늘 모의고사 좀 해야 돼서 다른 330점이 막 이런 것들 다 지금 링크 걸어놨어. 모의고사 시뮬 1학년 건다 끝내고 들어가자.
응? 벌써 채점했어? 야! 아니, 아저씨, 왜 이렇게 많이 틀려? 자, 돌려주시고. 조한이 몇 개? 담아였어? 윤희는? 이렇게 틀려야 정상이지. 현진이는? 4개? 정상이 들어가죠, 이 정도면. 세연이는? 담아줬어? 시간 좀 여유롭게 줘서 다 맞았구나. 다행이다. 시뮬 갑시다. 시뮬 하나라도 더 할게. 시뮬 더 갑시다. 시뮬이 지금 이 상태거든. 그러니까 세연이, 주한이, 선진이, 윤이 이렇게 되는 거. 시간을 내가 써놨거든. 그렇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더 빠르다 하는 사람은 얘기하세요. 여기 다 써놨어. 여기 주한이가, 윤희가, 아니, 날짜가 다르죠? 선진이하고 주한이가 먼저인데, 주한이가 먼저예요. 그치, 너 새벽 3시에 보냈냐? 선진이는 아침 10시에 보냈지? 그러니까, 아슬아슬 간발의 차로. 세연이는 언제 보낸 줄 아니? 24시 땡땡에 보냈어. 딱 12시에 딱 보냈어. 야, 이런 애들이 좋아요. 웃기고 있네. 12시에 보낸다고 뭐 누가 경쟁이나 할줄 알아 이러면서 안 보낸 애들, 일부 몰지각한 애들 얼마나 이뻐. 딱 12시 땡땡 하니까 딱 보냈더라고. 아, 수업하고 봐가지고 집에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야, 잘한 거야. 아유,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애가 돼요. 이 원래 얘들아 요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원래 오늘쯤에 카톡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서 아까는 거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화수목금이 되게 특강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보다 더 힘들어. 아, 그게 중3 애들 보강이 있어서 그래. 원래 수요일 금요일은 특강 끝나고 너네 수업 전까지 시간이 비어서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깐 한 30분 자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개운하게 수요일 금요일이 보내고 나면 화요일 목요일은 또 힘이 나서 또 수업을 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은 좀 그렇게 좀 쉬고 이렇게 하는데 월수금에 다막 한두 명씩 이렇게 애들이 보강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거 하느라고 집에 가지 못하고 잠깐 쉬지 못하니까 사람이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나 봐. 내 얘기는 됐고, 원래 금요일 날 오늘쯤에 이제 고등학교 수업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어머니들 다 있는 데다가 다 카톡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요점은 간단해요. 내일이라도 올릴까 해요. 요점은 간단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청고가 지금 오늘도 새로 연락해서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그 내용까지 해가지고 내일 보낼 건데, 청구가 둘이었거든? 근데 11월 달에 3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보강하고 있는 애들이야. 방금도 왔던 애가 청구하는 애인데 얘가 처음으로 왔던 애고 얘 오면서 얘 친구들이 우르르 오면서 공교롭게 다 청구를 썼고 심지어 하나는 오성공과를 썼는데 오성공과가 두전공과를 썼는데 떨어지고 청구를 가서 오늘 새로운 학생이 또 청구하는 애가 있어서 청구가 6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이 아는 분한 분, 그 한목팀의 한분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위에 첫째 애도 내가 팀에 한 대가 내보낸 아이인데 얘도 고쳐야 될것 같았어요. 이게 월봉 거야. 월봉 보호도 지금 둘이라서 수업이 어렵고 불당고가 말하자면 셋인데 엄밀히 말하면 둘이고 월봉고 둘, 불당고 둘이고
말하자면 둘. 그리고 뭐 중앙고 하나, 또뭐 북일고 하나, 없은 것도 둘 됐어요. 월봉고에 원래 월봉고 쓰는데 떨어지고 없은고로 가서 없은고가 둘이 됐고. 좀막 이렇게 천차만별이라 수업이 가능한 학교는 청고인데, 내일 그 내용을 섞어서 넣을 테니까 너희들도 집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내가 카톡 보내고 나면 굉장히 길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게 내년 이맘때쯤에 학교가 발표되고 나면 연락이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냥 우연히 연락 온 경우도 있고, 아까 그 아이처럼 청고 가는 애가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다 졸업을 한 마당에 지금 누가 어느 학교 되는지도 모르는 판에 어떻게 니네가 막 얘기하겠어. 운이라고 생각해요. 청고 한 팀만 되는 것보다는 한두 팀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내가 절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고는 지금 인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 오니까 애가 기존에 다니던 애가 친한 애가 오든, 어느 학교라고 얘기 못해도 어쨌든 팀이 안될것 같은 학교 학생 중에 자기 같이 가는 학생 중에 너희들보다 더 잘해야 돼. 아까 새로운 학생은 문법이 되는 게 거의 안돼 있어서 되게 걱정스러운 학생인데,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죠 뭐 이러면서 하는 식이지, 굉장히 세진 않은 학생이라. 너희들 막두명 가고 한명 가고 막세명 가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보다 잘해야 돼. 너희보다 잘하는 게 확실한데 문법에 있는 게 약한 애들은 2월 말까지 어떻게든 우당탕탕 해가지고 너네하고 비슷한 수준 비슷하게 하면 맏호통을 한달 안에 떼야 된다는 게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맏호통이 안 떼져 있는 거지 문법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다른 학원에서 맏호통이 안돼 있건, 맏호통이 돼 있겠니, 모의고사가 돼 있겠니, 능률복합가 돼 있겠니, 영작이 돼 있겠니, 다른 학원 중에 꼼꼼하게 하는 학원을 다니는데 마침 뭐 어느 고등학교 가는데 너하고 알고 또는 모르더라도 연락이 돼가지고 해보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팀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2월 달에 팀이 안 돼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네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다니는 학원을 다니면 제일 좋죠. 3월 초에 니네 학교 가가지고 요즘은 코로나가 아니라서 동아리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돼. 이 학교는 어느 학원 많이 다니나, 영어. 아니면은 네가 3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나면 성적이 대충 아는데, 거기 아는 애가 있거나 또는 이 초등학교 때 알았던 애인데 성적이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은 걔는 어느 학원 다니는지 물어봐. 동아리 선배한테 물어보는 데서 어느 학원이 괜찮냐 이거 물어봐. 그래서 그 학원을 가는 게 제일 깔끔하게 좋은데, 만약에 그 아이가 뜻이 맞아가지고 같이 여기를 와도 가능성은 없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안 할게. 저 애는 거안 된다 그랬거든. 전교 멘땡하는 애인데 천안여고 우리 딸 포함해서 5명, 전교 5등 안에 5명 데려오겠다는 얘기는 1, 2, 3, 4, 5등을 다 데려오겠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다. 수업해 줄수 있냐? 안 된다 그랬어 내가. 걔가 지금 서울대 경제학과 2학년이냐 3학년이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면 받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철두철미하게 가자 이런 게 있었고, 지금은 조금 풀어져서 웬만한 애들이면은 1, 2, 3, 4, 5등이면은 설마 와가지고 내가 해를 끼치진 않을 거 아니야. 동생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에.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걔를 그냥 내가 가르칠 걸 그랬나. 1, 2, 3, 4, 5등 데려온다는데 가르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길 바래요. 네가 고등학교 갔는데 시험이 좀 까다롭고 힘든데 인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 같다. 4명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탄탄하게 가려면 5명 이상 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다가 그만둬서 팀 깨지면 정말로 서로 힘들어. 그러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상황을 보시라. 당장 3월달에 안 만들어줘도, 2월달에 안 만들어줘도, 3월달에 안 만들어줘도 가가지고 네가 보면은 한두 번 시험 치러 보면, 그래서 1학기만 쪽 연락 오거나 심지어 1학년 말에 연락 오기도 해요. 연락 온 이유는 그거였죠. 나하고 수업하는 애가 둘인데 그 학교에. 근데
다른 학원들을 다녀보고 과외까지 해봤는데 0 이상해가지고 수업을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애들 데려와서 이렇게 작년 가을인가요? 재작년 가을이네요. 다른 애들 합쳐가지고 4명 되면 수업할 수는 있다. 그때 생각이 바뀌었는가 보지. 그런데 그건 안 돼가지고 말았던 학생들이 있어요. 걔네가 올해 고3이네. 그러네요. 고3이네. 고3이네.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잘안 된다고 해도 원래 했던 얘기들이라 어머니들이나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는 안할 거예요. 근데 나도 마음이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상황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희는 안 받았다. 근데 너네 포함해가지고 인원이 4명, 5명 이렇게 돼서 같이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한번 천천히 알아보세요. 실제로 쌍용고는 쌍용고 간 학생이 둘이 있는데 걔 둘은 보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애인데 얘기해서 그 다른 학원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하고 있다. 대여섯 군데를 알아본다는데 가봤더니 어떤 학원은 정말 해석만 하는 학원도 있고 그래서 거긴 아닌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빼고 괜찮은 데 골라라.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도 심지어 할수 있다. 좀 알아봐서 그 쌍용고만의 괜찮은 학원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천천히 알아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잘 되길 바라는데 나하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상황인 거를 어떡하니? 잘 되려면 알아는 보는데 알아는 보세요. 알아는 보는데 3학년 때 가가지고 그 교실 가가지고서도 그렇고 선배들하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동아리 만든단 말이야. 거기서도 알아보고 가면은 겹쳐지는 이름이 나올 거야 학원이. 거기가 좋아요. 이상한 데 갔다가 중간고사 끝나고 여긴 진짜 아니다 이러고선 다른 학원 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에 잘 고르라고요. 3월달에 가면은 새로 팀 이렇게 만들어지는 학원들이 있을 텐데 괜히 지금 알아보고 있다가 어느 학원 다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성적 안 나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를 가겠다라고 하면 깝깝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잘 골라가는 게 중요하다. 3월 초에 찾으면 되더라 이거예요. 지금 니네가 하는 것만큼 세게 하는 데는 많지 않을 테지만 또 어떤 데는 소규모 과외 하면서 상위권만 받는 그런 학원도 내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전에. 그 선생님이 약간 좀 독특한 선생님이고, 나도 얘기 들었던 선생님인데, 이사하고 없다고 그래서 지금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거기는 이사하고 없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뭐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옛날에 그렇게 하는 학원, 정규등수부터 물어보고 점수 등수 안 좋으면 안 바꾸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고 뭐 되게 까다롭게 애들한테 막대하고 이런 여자 선생님이 있는 걸 아는데 이사 갔다 그러대.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 갔다 그러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 소규모로 하는 그런 학원들을 가면은 액수는 좀 비싸겠지만 아마 잘 해주는 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도저런 뭐 수업 마무리하면서 할 만한 2월 말에 할 만한 얘기들은 나중에 또할 테니까 어쨌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일쯤에 카톡으로 단체 카톡에 너네 단톡방에 그대로 올릴 테니까 이 내용 비슷하게 어머니들하고 얘기해보시고 하세요. 막 니네가 지금 막 친구들 막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 갔니 해가지고 너 A라는 고등학교 가니? 그럼 같이 수업하자 이렇게 해도 될일 아니다. 나중에 4월 말에 5월 초에 이상한 일 벌어진다. 팀 깨져요. 팀 깨지면 그때부터 알아본다니까 이상한 일 벌어진다고. 괜찮은 애들로 구성된 게 너네한테 유리하다. 아이, 언니를 내가 내보내, 그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내보냈던 아이인데 또 동생도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만 안 돼가지고 또 내보내게 돼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기분이 많이 안 좋대. 내보내면 나도 기분 안 좋아. 난뭐 기분 좋니? 어느 사람이 데리고 있던 애들 내보내도 기분 좋니? 기껏 3년, 막, 어떤 경우는 3년 넘게 막다 만들어 놓은 애들 다른 학원에 말하자면 보내는 거 아니야. 누가 좋아해? 그러고 나서 성적 잘 나오면 자기가 가르쳤다 이러면서 뭐야, 어디야? 전에 신당구에 처음 서울대 간 애가 고등학교 가면서 나하고 헤어져서 멋있게야 했는데 다른 학원 다녔는데 신분당에 플래카드 걸렸다는 거냐. 신당구 최초 서울대 합격. 자기네 학원에서 만들었다고. 그 학원 욕을 걔가 와서 합격한 지 얼마 안 돼서 와가지고 바로 나한테 욕을 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웃기기만 할 뿐입니다.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저거 아닌데 이러고 수업한 게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근데 그 학원에서는
자기네가 키워가지고 한 것처럼 서울대 최초 학교 뭐 이러면서 플래카드 걸렸다는 거 아니야? 아유, 그 얘기 들으니까 열받지, 나도. 정작 나한테 음료수 두 박스 들고 와가지고 고맙다 그러는 애가 버젓이 그 학원 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도 다녀서 성적이 나왔으면 됐어. 누구는 좋아서 내보내냐, 이거 그 말을 하려는 겁니다. 자, 갑시다. 34번 갑시다. 맞지? 34, 36, 39 맞지? 갑시다. 세현이꺼 갑시다. 34번은 빈칸이라 앞빈 비대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는 거다. 갑시다. 넌 맨날 어디 가? 자, 빈칸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Since the appearance of food is a primary reinforcer, 어이구요. Reinforce ER부터 강화되는 거 아니야? 다시 안쪽에 힘을 강화시키다 아니야? 강화자란 말이겠네요. 강하게 만드는 거. Primary는 최초이란 뜻도 되고요. 왜요? PRIME이 처음이란 뜻 있잖아요. 또는 으뜸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만약 했다는 거 아니야? Prime이나 Primary나 같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최초로 만드는 강화자. 음식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어피어런스가 출현이니까 그 최초의 강화자이기 때문에 음식이 최초의 강화자래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ince newborns 그러니까 얘는 엄마 뱃속에 자궁 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지급받다가 태어나가지고 맨 처음에 음식을 젖이겠지 엄마 젖. 그 젖이 이 애한테는 첫 번째 강화자란 말이에요. 그 말이겠지 뭐. 그게 안 돼? 음식? 엄마 모유겠지. 처음 만나는 거잖아. 처음으로. 뉴본이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 태어난 아이는 이럴 거다. 메이니까. 왜냐하면, because they have been conditioned. 얘는 수동태고요. 조건화돼 있다는 거 아니야? 1 누르면 빨간 버튼, 2 누르면 파란 버튼. 뭐 이렇게 조건화돼 있단 말이야. conditional reflex가 조건 반사 아니야. 그래서. 뭘 통해서? Through a process of associative learning? 어려운 게 많아. 연관된 학습? 후천에 이건 연관시키는 거 아니야? 연상작용 이런 거 아니야? 명사가 association이? 연관되는 학습이라는 거에 과정을 통해서 조건화돼 있단 말이야,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강화자이고, 그리고 뭔가 이 조건 반사적인 거를 만들어져 있단 말 아니야? 조건화돼 있다는 것. 야, 니넨 써야 돼. 이거 컨디션드가 무슨 말인지. 조건 반사처럼 어떤 거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이 써 있어야 돼. 조건화돼 있다는 것. 조건 반사 쓰란 말이야. 컨디셔널 리플렉스. 얘가 조건 반사라고요. 조건 반사 뭐야? 걔한테 파블로프? 걔한테 음식을 주면서 소리를 울리겠냐? 벨소리 들려줬냐? 뭐 이렇게 했더니만 벨소리가 들려줬는데 입에 침이 고이더라. 그게 조건 반사냐?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짓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어떤 연관된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네가 혼자 푸는 애들은 컨디션이 뭐 조건화돼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라고요. 컨디셔널. 음식이 최초로 뭔가를 각성하게 하고 강화시켜주는 건데 조건화되어 있는 상태야 얘들이. 그래가지고 다음 찾으면 뭐 천재냐 뭐 찍기 대왕이냐 뭐냐. 우문 니네가 외웠어. 했었어. 이거 비가 묵음이라고. 이래가지고 못 찾습니다 이거. 전문장 가자. Parents understand that. 부모가 이해한대요. 너네가 생각하기에 여기 뒤에 있는 건 굿이에요, 굿. 맞는 정보예요. 왜요? 야, 부모님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애를 망쳤다. 부모님이 이해해서 마약이 아이한테, 갓난아기한테 좋다더라. 이런 말이 나오겠냐고. 모유를 먹이는 게 좋더라. 이런 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 나와야 돼, 여기. 야, 비교육적 반사회적 내용은 답이 될수 없어. 부모님이 너네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알려줄 수 없단 말이야. 진짜로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데디아를 잘 알아요. 뭐야? 좋은 음식 먹이겠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 Rocking quiets a newborn. 얘가 동사네요. 왜요? 아, 뒤에 명사 나오고 얘가 동명사인가 보지. 삼형식이고요.
조용히 시키다겠네, 이거. 그쵸? 흔드는 것이, 락은 흔들다예요. 락킹 체어가 그래서 흔들 의자야. 락앤롤은 뭐야? 흔들고, 롤. 구르자 이거 아니야. 그런 음악 장르 있잖아, 락앤롤. 흔드는 것이 아이를 조용히 시킨대요. And they very often provide gentle repetitive movement during feeding. 이렇게 네모가 닫혀야 되네요. 이 데이가 얘니까. 그러니까 흔들면 애가 좋아, 저 조용히 시키고요. 그리고 종종 뭐를 제공하냐면 very often이니까 강조 아니야? 부드럽고 반복적인 무브먼트를 준대요. 그럼 얘와 같은 말이 뭐니 여기? 이 문장이 무브먼트랑 같은 말이 뭐야? 아니 락킹이죠, 락킹. 흔든다며. 흔드는 것이 움직임 아니야? 피딩. 이거 아까 나왔는데, 푸드. 이거 그냥 같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먹이를 줄때 움직인대요. 부드럽게 반복적으로 흔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드는 거. 아까야 잘 자라.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야? 그 락킹이고 얘가 흔들다니까. 아, 그러니까 먹이를 줄 때, 아니 젖을 주거나 할때 흔들리고 하는 거 한단 말이야. 부모님이 하는데 그거 잘하는 거란 얘기야. 매우 자주 한단 말이야. 부모님이 나쁜 짓 했던 얘기가 어떻게 나오니? 부모님은 잘 알아요. 아기한테 흔드는 거를 좋아, 아기를 흔들게 하는 게 흔들면은 아기가 잘 자고, 그리고 흔들면서 먹이를 줘요. 먹이라는 것은, 젖이라는 것은 맨날 탯줄에서 영향받다가 입이 쪽쪽쪽쪽 하는 거 처음일 거 아니야. 아주 강화시키는 건데, 얘들은 조건화되어 있대요. 그럼 어떻게 알아, 이거를? 천재 아니면. 처음 가보자. 우리는 대대야를 들어요. 그럼 오픈이 나오기 때문에 마중물인가? 이게 떠올라야 돼요. 실제로는 얘가 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주 듣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는 여자들이 운전을 잘 못한다라고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뇌구조 아니야? 그죠? Newborns and infants are comforted by rocking. 어라? A를 잡아봅시다. A잖아요. 야, 움직임에 대한 얘기구나, 이 글은. 애기들을 흔들어라. 애기들이나 애기들이네요. 그렇지 않니? 말 못하는 애고 신생하고 편안해진대요. 얘는 뭐 같은 말이야? 우리가 읽은 말 중에 너안갈 거냐, 책? 집에서 필기할 거니까 밥집만 가져온 거야? 아, 책이야? 아, 그래. 아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이거 공부하는 애 다르다. 같은 말 뭐야, 그러면은, 조아나. 우리가 읽은 말 중에, 컴포트. 애기들이 락킹에 의해서 컴포트 된대, 수동태. 그럼 뭐야? 락킹이 애기들을 조용히 시킨대. 이거 아니야. 왜 그래? 같은 말 아니니? 같은 말이 나오는데 네가 이해를 못하면은, 패러프레이즈가 얼마나 센 건데, 니네가 능률복합하면서 왜 같은 말을 여러 개 외우겠는데, 이거 뭐 같은 말 아니냐면 의미가 같잖아요. 구조가 같잖아. 흔들리는 것에 의해서 편안함을 느껴. 흔들면 편안하게 해줘, 조용하게 해줘, 애기들을. 뭐 같은 말 아니야? 수동태하고 능동태지? 왜냐하면 this motion is similar to motion. 좋아요. A네요. Similar to what they experience in the womb.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움직이, 엄마가 걸어 다니면 얘도 움직일 거 아니야? 진동이 있을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정말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인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They must take comfort.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In this familiar feeling. 비슷한 느낌이 뭐야? 비슷한 느낌이 뭐야? Age 뭐. 흔들려. This may be true. 이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라? 이게 아닌가 봐요. 마중물이 맞나 봐요. 세미콜론 나오고요. To date. 현재까지. 현재까지란 뜻이에요. There are no convincing data. 확신을 주는 compelling. 엘로컨트 이런 거다 했어, 니네. 알긴 아니? 펠 한다고 해서 했어. 이게 확신시키는, 설득력 있는 뜻이야. 강력한 뜻도 되고요. 확신을 주는 건 데이터는 없다 이거예요. 뭘 보여주는 데이터? 동격인가 보네. 아, 아니다. 동가로네. demonstrate 나왔으니까. 설명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time of a mother moves. moves는 A네요. 엄마의 움직이는 시간의 양과 뭐야? During pregnancy 중에 임신 중에 and her newborn's response to rocking
그 락킹에 같은 말 아니야 더. 그 상관관계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거는 없대요. Just as likely에서 likely는 형용사로 뜻이 뭐야? 도치된 거네요. 그쵸? 얘가 주어 아니야? 동격이고요. 얘가 주어니까 아니 세상에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어딨어. 도치된 거지. 주격 보호겠죠? 얘가 주격 보호로 옆에 없어. Be likely to가 likely 형용사로 뜻이 뭐야? 비동사 옆에 있잖아. 주어, EV, 주격 보호 아니야? 가능성이는 아니야 이게? 이 생각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했어 이거 아까 똥이 다 했나? 했어 이거 맞아. likelihood 이런 거 계속 반복이라고요. 아까 새로 오신 학생 어머니한테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반복만 합니다. 조금씩 깊어지긴 하지만 거의 반복입니다. 중학교 때 거의 다 끝났거든요. 되게 아쉬워하대 아이가. 자기는 뭐 하고 살았나 뭐 이런 표정이던데. newborns come to associate 연결시켜요. gentle rocking with being fed. 아이 봐봐. 락킹하고 패드하고 연결시키는데 그럼 얘를 B로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흔들리는 거하고 먹는 거가 계속 나와요. 흔들리는 거, 예, 흔들리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그렇잖아요? 여기 뭐 나와야 돼? A 나와야겠네. 흔들리는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구조죠 지금. 먹이면서 흔들어, 먹이면서 흔들어. 먹이는 게 흔드니까 얘가 조건화돼 있대잖아. 그러니까 A하고 B가 조건화돼 있는 거야. A를 하면 B가 되는 거야. B를 하면 A를 하든가. 그 얘기 아니야? 종을 울리고 음식을 주니까 종만 울려도 침을 흘려. 조건반사는 알 거야. 파블로프 알지? 그 정도는 알죠. 백그라운드 알리죠. 그 정도면. 여기 남아 A가 들어. A가 뭐야? 흔들리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Acquire a fondness of motion. A네요. Want to consist of feeding. 아니 얘는 B라서 안 돼요. Dislike severe rocking. 아이 좋아한대잖아. 뭘 싫어. Remember the taste of food. 아니에요. A가 나와야 돼. A가. 이건 A지만 dislike 때문에 틀린 거고요. Form a bond with their mothers. 아니 엄마와 유대관. 아니 A가 나와야 돼. A가 나왔는데 얘는 싫어한다니까 틀린 거고 좋아한다가 맞잖아요. 좋아한대잖아. 좋아한대잖아. 된거 같니? 된거 같아? 내가 니네한테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봐봐. 이 구조를 자꾸 따져보란 얘기를 하잖아. 너 이거 나중에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또는 학원에서 과외나 학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너 황선생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걸 어떻게 하나? 또 괜찮아. 너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너네 보러 영어 교육과 가라는 게 아니지만 니네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 없을걸? 나처럼 뛰쳐나올걸? 아, 이러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월급을 남들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나? 열받을걸요? 34번 했고요. 그 다음에 36번 갑니다. 얘는 그거죠. 뭐야? 대관접짐에 대명사, 즉 좌한 나오면 히 나와야죠. 관사, 어북 나오면 더북, 접속사, 하우에버 같은 거. 지시형용사, 디스나 댓, 문맥. 가자. We make decisions based on what we think we know. 되는데 짧아서 그렇지 얘는 길었으면 얘는 T가 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 니네 만약에 학교 시험 안 했다면 얘는 뭐가 들어있냐면 와디아에 뭐가 없니? 와디아에 뭐가 없어? 노우의 목적어가 없어요. 노우의 목적어가. 얘가 주어란 얘기고 얘가 타동사란 얘기예요. 얘는 뭐야? 얘는 삽이에요. 삽. 우리 생각에 우리가 아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결정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했잖아. He thought, we think. 뭐, she insisted, 그 여자가 주장하기에, 이런 말들 있구나. 생각해도 된다고요. 이거 무슨 규칙이었기 때문에 무슨 핸드아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아우, 답답해. 우리가 아는 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It wasn't too long ago that 이하를 했던 건 얼마 안 됐대요. 가.
이 형용사 아니냐? It is 나온 다음에 to 부정사 동명사 대절 나오는 걸 기대했고 그 사이에 형용사 나왔는데요. 이건 부사 들어가냐 더. 데디아는 오래되지 않았었다. Majority라고 발음해요. 국회의회는 Majority of people believed. People이 주어인데 이건 뭐 believe나 believes나 이게 안 되니까 과거형이라 시험에 넣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believe the world was flat. 이렇게 네모가로 또 쳐지네요. 대지생학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었던 때가 얼마 전이었다고요.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라고요. It wasn't until. 뭐뭐 하기 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 아니야? That mirror detail was revealed. 예. 아, 쏘리 깜짝이야. 아, 이러라고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돼? 마이너네. 아, 뭐야 이거? 깜짝 놀랐죠. 마이너네요. 사소한 디테일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였다는 거 아니야? The world is round. 어라? The world was flat인데 the world was round래요. 사소한 뭐 무슨 박스 다음에 A가 갈 수도 있는 건데 A는 보통 처음에 오지 않아요. That behaviors changed on a massive scale. 행동들이 바뀌었대요. 그 행동들 예 바뀐 겁니다. 매시브 스케일이니까 매시브는 거대 아니니까 큰 크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동들이 바뀌었대요. 그럼 바뀌기 이전 행동이 안 나왔단 말이야. 이 비헤이벌스가 얘가 that 비헤이벌스 부분은 그러한 행동들인데 이 that은 지금 그 that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 행동들이 기언급이 돼야 돼요. 왜요? 바뀌었대잖아요. 원래 뭐였다가 뭔가로 바뀌어요. A 다음에 B로.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지금 바뀐 상태니까 이 지점이 안 나왔어요. 얘는 얘란 말이야, 얘. 이 지점이 안 나왔다고. 얘는 처음이 될수 없어요. Upon this discovery, 즉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발견한 다음에 society began to travel across the planet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began이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travel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이걸 하기 시작했다니까 얘가 지금 시작했대요, 여행을. 그전에는 여행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는? 그렇잖아.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시작했대잖아요. The planet은 지구를 말합니다. 가끔 저렇게 써요. 지구라고 안 하고. Trade routes were established. 그러니까 여행 경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세미콜론. Spices were traded. 뭐 유명한 거 아니야? 향신료 같은 것들이 거래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여행 안 했을 때는 이게 안 됐겠네요. 루트 같은 게 없었을 테고요. 이 교육 같은 게 없었겠네요. This perceived truth, 인지된 사실. This가 이제 대관접점에게 지시형용사.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쳤대요. 행동 나왔어. 이게 이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동이 나왔어. 네가 읽은 말들을 잘 기억해. During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기간인지 모르겠어. There was very little exploration. 탐험이 적었대요. 허자. 탐험이 거의 없었대잖아요. 그럼 얘가 A고 얘가 B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여행을 안 갔대. 근데 여행하기 시작했대. 탐험이잖아. People feared that.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뭘 두려워했대? If they travel too far. 너무 멀리 가면 they might fall off the edge of the earth. 지구 밖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요. 가장자리. edge, verge, fringe, margin, threshold, boundary, bound. 외우라 그랬잖아.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 박스에서 B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지구가 평평하니까 가장자리 떨어진다는 얘기고, 지구가 둥그니까 여행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니까, B 다음에 A는 맞아요. 뭐, BCA가 됐건, BAC가 됐건, 하여튼 B 다음에 A 나와야 되고, 박스 다음에 B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현재로서 제일 높아요. A는 안 돼. 지구가 평평하대요. 그런 믿음 때문에 행동에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이러한 시기,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은 시기에는 탐험을 하지 않았어. 왜? 떨어질까봐. 지구 밖으로 떨어질까봐. So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 they didn't dare to travel. 여행을 안 갔다고요. 이게 A, 여행 안 했다고요.
B에서 A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몰라요 지금. C로 갑시다. New ideas like mathematics was shared. 공유되었단 말이야. 얘는 A야, B야? 얘는 A야, B야? 세연아? 여행한 거 가만히 틀어박혀 있는 거야. 어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무역을 해요. 공유했대요. 수학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함께 서로 아냐? 이거 쉐어는 능률에서 안 했어? 우리 다 같이 모두 함께 이런 거 아니야? A야 B야 선진아? B여야죠 B. 얘 다음에 얘가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정보를 공유한다고요. 누구? 여러 나라들이. 그렇잖아, 여행을 하니까. 그것이 모든 종류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야 됐고, 아주 단순한 그런 가정 같은 것들, 아주 잘못된 가정이 뭐야? 지구는 떨어진다, 너. 이게 바뀌어진, 교정된 거 아니야. 이것이 세상과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거 아니니? 그 구조가 되죠. 그래서 B로 간다면 얘가 평평해. 나가 떨어질 것 같아. 안 나가, 그런 시기에는. 그러다가, 언제가 이게 조그만 사소한 디테일들이 밝혀진 거야. 세상이 둥그렇던데.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규모로 행동을 바꿔버렸어요. 이 발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여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루트를 만들어 대 대서양 항로. 교육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같은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서로 공유가 되는 거 아니야. 사회들 사이에. 즉 뭐야? 잘못된 생각 바꿨더니만 전진하더라. 네? 순서 그렇게 잡을 수 있죠? 된거 아니세요, 나? 네가 찾을 수도 있어. 비겐이라는 단어가 뭔가의 처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뺏었어. 비겐이라는 단어를 뺏었어. 뭔가의 처음이다. 그러니까 여행의 처음이 되는 거잖아요. 여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몇 달째 기억날 거야? 이것만 가지고 기억나니? 집에 가서 동영상 보면서 네가 쓰든가 해. 집에 가서 동영상 한번 더 봐봐. 아까 듣긴 했는데 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추리해 나가는지 한번 나도 똑같이 따라하면 어떨까? 비록 그 선생님이 얼굴은 못생겼지만 그래도 뭐 말하는 거 보면 영어 쪽으로는 좀 아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서 이거를 기대까지 해도 예상하면서 자꾸 다시 보면서 하란 말이야. 이거 동영상 일부러 찍잖아. 뭐 아파가지고 안온 애가 있어 찍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집에 다시 보라는데 왜안 봐? 수학해야 돼. 너 영어 무섭게 봤다가 얘들아 앞에 와봐. 이게 이 중간기말고사도 중요하고요. 수능도 중요한데 나는 기본적으로 중간기말고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간기말고사에도 순서 문제 나와 얘들아. 단초가 반드시 되는 곳에서만 그런 문제를 만든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도 아무도 항의하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얘는 이것 때문에 얘 다음에 와야 돼. 비견 때문에 다 수긍한단 말이야. 그런 문장을 찍는단 말이야. 네가 이 요령을 알아야지. 교과서를 빡빡 외워도 문장을 다 바꿔버린단 말이야, 불당고는. 물론, 이번 학년만 그런지 몰라, 이번 1학년만. 올해 신입생 만의 1학년 학년 단위 영어가 어떤 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순 없지만, 전반적으로 쌍용고도 2년 전에 연락 온게 그거였단 말이야. 교과서를 바꾸기 시작한다고, 문장을 바꾸기 시작해서, 그전에는 안 바꿨다 그러는데, 그래서 쉽다 그래서 쌍용고 왔는데, 교과서 문장들 다 바꾸는 것 때문에 어떻게 안 될까요? 1학년 1학기 여름 때 사내인데 연락이 왔어요. 쌍용고 1학년 학생 어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쌍용고에 간 학생이 한명더 있는 걸로 아는데 두명 해가지고 팀하면 안 될까 이러는데 어렵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39번이냐? 맞아? 자 좋아. 2분만 쉽시다. 3분만 쉽시다. 물 한잔 마시고. 물 한잔 마시고. 야, 주아 나와서 콧구멍이지, 촛구멍이지, 그거 애들 먹으라 그래. 야, 냉장고에 가면은 그것도 있어. 옥수수 샘차도 있고, 초코, 그것도 있어. 마이초도 있고. 세연아, 넌 가가지고, 옥수수 샘차 통 하나 들고 오고, 초코파이 하나 들고 와. 초코파이 거기 부분 있어. 그 밑에 박스 아래쪽에. 아, 되게 피곤하면서 졸리네. 아, 배고프고. 아, 왜 이래. 살기 엄청 힘들게 사는 사람 같아. 아.
예, OS. 냉장고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애가 어디 가서 미움받긴 어렵겠다, 쟤도. 누구 애가 저렇게 다소곳하게 예쁘게 말을 하나? 뭐좀 챙겼어? 너왜 초콜릿 뭐안 먹어? 먹었어? 아, 내건 더러워서 안 먹겠다. 어, 그때마다 먹어, 먹으면 돼. 아, 세연이 쟤는 참, 진짜 막 선재이도 그런데 참 하여튼 이쁘게 하는 애가. 아, 얘가 어디 가서 미움받겠니, 너 그래가지고. 아니, 너좀 먹어, 거기서 먹을 거 먹어. 나 너무 배고파서 좀 하나 먹어야 되겠어, 이거. 가봅시다. 가자, 가자. 그 다음은 39번. 삽입문이네요. 대관접집에. 도훈아, 수업 잘 듣고 있니? 네. 그래. 집중해서 들어라. 예. 그러나, 하면 너네는 이걸 떠올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선생님, 쟤 썼어요. 그러나 다음에 뭐 써야 돼? B 쓰는 거 아니야. 3이 답이다. 얘가 3에 들어가는 거다. 앞에 내용은 뭐야? A고요. 여긴 다 뭐야? B라고요. B의 시작이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가 글을 꼼꼼하게 보는 것들을 연습해야 돼요. 이 A가 뭐냐면, A가 뭐였더라? 아, 이게 남녀간, 가보자. 그러나, we live in a society. 우린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 관계부사죠. Where genders and boundaries are not as strict as in prior generations. 에서, prior의 PRI가 아까 그 primary의 그거 똑같은 거. 이전. 처음 이거 아니야? prior to를 니네가 16과 전치사에서 했어. 이전 세대들만큼 strict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요? 성 역할. 남자는 이런 일을 하고 여자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역할들이나 경계 많이 무너졌죠. 뭐 의사 선생님 여자분인 경우도 많잖아요. 뭐 있니 판사 여자 판사분들 많잖아요. 그뭐 박근혜 대통령도 여자분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종 발표한 사람이 여자 그 헌법재판소 그 사람 아니었냐 여자분 아니야 그분도 뉴스도 보면 여자가 저기 뭐야 저기 둘이 나와서 진행하는 거본적 있어. 남자 여자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 자, 그리고 YTN은 얘들아 일기예보를 남자가 진행하게 돼요. 그게 성 역할 같은 게 만약에 소방관도 여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린 어떤 사회에 살고 있냐? 성 역할이 없는 데란 말이야. 그러니까 B가 뭐야? B가 뭐냐면 성 역할 구분 안 해. 이거란 말이야. 그럼 A에 뭐가 나와야 돼? 성 역할 구분하는 거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냐?
꼼꼼히 보세요. 꼼꼼히 봐야 돼. 이거는 습관이,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풀어보면 돼요. Gender research shows a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conflict styles. 아, 성과, 남자와 여자가 conflict styles, 즉, 분쟁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 같은 것들의 복잡한 관계를 차이점이라고 안 하네요. 복잡한 관계래요. 차이점이 아니야. 남자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여자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대조된다. 이 말이 아니야. 복잡하대요. 디퍼런스가 안 나왔잖아, 지금. 센스를 가져야지. 얘가 컴플렉스예요. 디퍼런스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려는 거야. 딱 양분해가지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눈치를 채야 될거 아니야. 집에 가서 동영상 보면서 써. Some research suggests 어떤 연구는 뭐라고 얘는 제안하다가 아니야. 리서치가 나오면 주제 유형이 있지 않니? Suggest가 앞에 주어가 research니 study니 evidence 나오면 얘는 뜻이 뭐야? 시사하다라고. 시사하다. 암시하다. 얘는 should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should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요. 복수가 주요라서. 시비가는 괜히 했어. 여자들, from Western culture, 서양에 있는 여자들이 뭐 하는 경우에서 좀더 caring 하더라. 아, 여자는 caring 하구나. 남자는 caring 하지 않구나. 즉, 갈등 상황에서 여자가 좀더 상대방을 배려하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나?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 아빠하고 여자 딱, 아빠하고 엄마 딱 보면 되잖아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더 caring 하잖아요. This tendency.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되기 어려워요. 왜요? 1번이 답이 되기 어려운 건 너무 노골적으로 텐드의 명사형이 나왔어요. 아마 연결될 것 같아요. 아, 물론 2번이 답일 수도 있죠. 그래서 2번 답이 아니게 보이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제대로 공부하려면 텐드 나오는데 텐던스가 나오면 바로 다음 문장일 것 같다. 1번에 무슨 다른 문장이 들어가서 방해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안 드니? 2번이네요. 1번은 왜안 되냐? 성하고 얘는 되잖아요. caring하고 conflict. 싸우냐 보살피냐하고 성하고 위민. 뭐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는 누가 반박할 말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경향은 어떤 거에서 왔냐면 socialization processes에서 사회화의 과정인데 사회화. 네가 지금 사회화 당하는 중이야. 대학생 됐을 때 이제 성인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 사회에 네가 녹아들려면 이런 거는 최소한 해야 되라는 거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해요. In which 그 안에서 그러면은 이건 눈가로 치는 게 마당탱이 되는 거 아니야? 그 환경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여자들은 뭐 하라고 격려받아? 케어링 하래네요. 남자들은 뭐 하래요? 여자들은 케어링. 남자들은 컴패러티브네요. 그렇죠? 이 환경 속에서 경쟁하는 걸로 길러지는 거죠. 누나가 남동생을 좀잘 돌봐야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형이 남동생을 잘 돌봐야지 이 말보단 야, 넌 누나가 돼가지고 쟤는 네 오빠니까 그렇다 치고 너는 막 여자애가 돼가지고 남동생 하나 못 보니? 그왜 오빠는 근데 나가 놀아요? 넌 여자니까 막 남동생 네가 더잘볼수 있잖아. 오빠는 남자 오빠가 남동생 잘 돌보겠니? 네가 잘 돌봐야지 라면도 끓여주고 이게 이제 성 역할이 고정된 건 잘못된 거죠. 지금 잘못된 거 얘기한 거야? 너네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쨌든 남자들은 나가서 경쟁하고 그런 사회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 뭐니? 여자가 더 케어링해. 남자는 덜하고 남자는 뭐야? 경쟁하는 거야. 3번이 답이래요. This is significant variability. 이것은 아주 상당한 뭐라는 거야? 바야, 베리가 다르다니까 다름 차이라고 되어 있네. 차이. 네. 차이죠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대요. In assertiveness 뭐 이거 단호함 이런 거 아니야? Assert가 주장하다 그러면 단호함. Assert가 주장하다예요. And cooperation among women. 그럼 얘들아, 여자들 안에 cooperation은 뭐에 해당해?
이거 caring 해야 되냐? caring을 A로 봅시다. 그럼 caring을 A로 보면, caring을 A로 보면 여자는 A 대시가 되겠죠? 그럼 얘는 cooperation이 A란 말이야. 여자가 A인데 assertiveness는 caring하고 상관없이 comparative 막 싸워. 내 말이 맞았마. 남자는 B란 말이야. assertiveness는 B에 해당해요. 더 읽어보면 알아요. As well as among men.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런데 다름이 있대요. 뭐가? 여자들 속에서 뭐가 있대? A도 있고 B도 있대요. 얘는 뭐였어? 여자는 A, 남자는 B였는데 이제 뭐야? 여자 안에 A도 있고 B도 있다. 이런 A 안에 A, B가 다 있다는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틀어졌어. 지금 B에서 여기 3번에서. 그러면 여기 가볼까? 3번에 We live in a society. Gender roles and boundaries are.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젠더로 여자는 젠더롤이 뭐야? 이전에는 어땠어? 이전에선 젠더롤이 뭐였어? A는 A였단 말이야. B는 B였고 그게 뭐예요? 여자는 돌보는 거고 남자는 경쟁하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대잖아요. 없어졌다니까 뭐야? A 안에 A도 있고 B도 있네요. 남자도 그렇대요. 남자도 B 안에 B하고 A가 있대네요. 더 가볼까요? 지금부터 A라는 거 안에 A만 있는 게 아니라 B도 있다는 거 또는 B라는 거 안에 B만 있는 게 아니라 A도 있다는 게 나와야 돼요. 필요 고맙죠. 주제는 주절이에요. 필요 conflict resolution experts 뭐 갈등 해소 전문가 같아. resolution은 해결. should be able to 뭘 해야만 한데 뭘할수 있어야만 한데 얘는 해야만 한단 말이야. able to recognize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그러니까 gender differences는 얘는 뭐야? 저 위에 내용이란 말이야. 뭐야? A는 A 해야 되는 거네. B는 B 해야 되는 거네. 얼도 나왔잖아요? 맞잖아, 이게. 왜요? 아이, 맞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여자는, 돌보고, 남자는, 경쟁하고, 그거 알지. 그렇지만, 지금부터 할말 아니야. 여기서 뭐 나와야 돼? A가 A, B가 다 있더라. B가 A, B가 다 있더라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구조가. 얼도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비록 그 여자는 아름답지만,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A는 A고, B는 B라는 거 있는 거 알지만, 알아야 하지만, 전문가라는 놈은, 뭐 그래. 전문가 한 사람은,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They should also be aware of.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뭐 같은 말을 쓸데없이 말이야. 얘가 왜 같은 말 아니야? 알다? 뭐 within group varied. within group이 뭐야? 여자들 안에. 요 여자들 안에. 그러니까 여자들 안에. 여들? 여들 이상해. 여자들 안에서. 여자 집단과 여자 집단. 네. 또는 남자 집단 내에서의 얘기잖아요. 여자와 남자끼리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자 집단 안에서 남자 집단 안에서 다르다는 게 나와요. variation이 나오잖아요. and the risks of stereotyping 고정관념. 얘가 옛날 그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같은 거 그런 위험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단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A가 뭐냐면 성 역할이 구분이 확실히 더 구분이 있었다. 근데 B부터 뭐야?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뭐야? 비록 성 역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자들 안에서도 남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남성들 안에서도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 따뜻하게 돌봐주고 이런 사람들. 아니 목사님 뭐 신부님도 얼마나 여성스러운 거야 말하자면 애들 좋아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남성들 안에서 여성들 안에서 남성적인 거 있잖아. 남자 같은 그런 성격 가진 여자들 있잖아. 왜 갈갈하고 컬처 And gender may affect the way people perceive 사람들을 생각하는 걸 영향 미치고 해석하고 respond to conflict에 반응하지만 주제가 이거겠네. 주제 뭐 나와야 돼? 그 안에서도 gender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We must be careful 조심해야 돼. Avoid 이거 피해야 돼. 뭐 나와야 돼? 여자는 전부 다 A야. Over generalization 아니야? 과잉 일반화? 여자는 전부 다 착하고 약하고 순하고 옆에 사람 돌보는 거 좋아하고 남자는 무조건 두들겨 패고 싸우고 이런 것만 좋아해. 그렇게 한꺼번에 전부 다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과잉 일반화. 말은 안 하죠. 오류에 들어가 이거. And to consider 뭘 생각해야 돼? Individual. 그러니까 개별차를 보라고요. Not genders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젠더가 아니라 개개인적인 걸 찾아야 된다고요.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 집단으로 씁시다. 이게 집단 썼으니까.
집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가야 된다. 개인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 옛날에는 여자는 전부 다 착하고 온순하고 어쩌고저쩌고, 남자는 전부 다 과격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었지. 그러나 그런 게 많이 약해지지 않냐, 이전 시대보다. 그래서 여기 뭐 나오는 거야? 물론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순하고 남자들이 좀 강하다 이런 것들을 알긴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여자라는 그룹 안에서도 다르더라 이거야. 베리에이션 화자 아니고 유부남한 것 같은데, 베리에이션 디버전 구조가 그렇게 바뀌는. 얘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성 역할이 많이 약해진 상태의 새로운 시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언제 살고 있어? 성 역할 구별하는 거, 엄격하게 구별하는 거 없는 시대야. 이전에 뭐 나와야 돼? 성 역할 강한 시대였고, 지금부터 뭐 얘기 나오는데? 성 역할 구분 약한 걸로 가면서 결국 뭐 나온 거야? 전체가 아닌, 여자 전체가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개인적인 걸로 봐야 된다. 그렇게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과잉 일반화. 이거 내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알아? 어느 도시를 가는데 미국은 고속도로 같은 거탈때꼭그 차에다 기름 꽉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주유소가 안 나오는 수도 생겨요. 몇 시간 동안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주유소 보이고 기름이 반 이하, 반 정도 남아있다 그럼 무조건 주유소 들어가서 만땅 채워야 돼요. 여행할 때 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휴게소, 아니 휴게소가 없어요. 톨게이트 같은 게, 톨게이트도 없어요. 실제로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없어. 웬만한 데는 누가 차 타고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리니. 고속도로지만 톨게이트 없어 보통. 가는데 보니까 이제 어느 도시로 빠지는 데가 있어. 그 빠지면은 기름을 넣겠구나 해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도시가 어스틴이라고 합시다. 어스틴은 되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잘못 있는데 라스베가스로 합시다. 라스베가스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 별로 없는데 먼지 망하님이 안 들고 바람을 먼지 많이 날리고, 주유소에 갔더니만 이 종업원도 불친절하고 기름 넣고 있는데 막 휴지 날리고 막 바람 불고 막 짜증나. 그래서 차 기름 넣고 나오면서 뭐라고 생각해? 아, 라스베가스라는 곳은 정말 더럽고 불친절하구나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에 100만 분의 1도 보지 않아놓고서는 라스베가스 전체를 더럽고 불친절한 도시라고, 불친절한 도시라고 판단해 버리는 걸 일반화시켰다고 해. 과잉으로 그렇게 설명했어. 여기서 뭐야? 여자는 전부 다 순하고 착한 거 아니야? 남자는 전부 다 난폭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나와. 된것 같아, 태연아? 뭐 문제 있어? 표정이 괜찮아? 그다음에 주한이 34번 아까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진이 30번 가자. 선진이가 질문 많이 보냈네요. 질문 더 보내. 야, 나하고 이거 한달 남았어 얘들아. 지금 많이 익숙해진 상태로 나가. 나가지 말고 나중에 연락해. 가자. 문맥어휘는 뭐야? 주변 패러. 정말로 그렇게 돼요. 봅시다. Social connections are so essential for our survival and well-being. 사회적인 관계라는 건 너무나 필수적인 거라서, 우리의 생존과 복지에. 그래서 결과가 뭐야? 대시, 결과 부사절 아니라 대디야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원인이야. 사회적 관계, 즉 여러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거야? We not only cooperate, 우리는 협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그게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관계는? 협조해야지. To build relationships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조하고. We also compet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고. 아, not only A, but also B면 구조 잡아야지. 그리고 야,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건 A, B 구조잖아 이거. 다른 사람하고 경쟁도 해야 된대요. 다른 사람 경쟁해서 누구를,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 편 들어주면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지, 말하자면. And often we do both at a time. 아, 그리고 종종 우리는 둘다 함께 한대요. A도 하고 B도 하네요.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Take gossip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얘가 잡담 같은 거나 험담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생각돼 있는 거야? 뭐 생각됐다 그러면 포 이그 샘플밖에 더 있니?
얘가 주제야. 얘가 주제야. 이 글의 주제 뭐야? 사회생활 하는데 협력적인 관계도 있고 경쟁적인 관계도 있고 어떤 경우엔 둘다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주제야. 마지막 문제 가볼래? It is that 강조용법이네요. 대디야 하는 건 다름 아닌 이거다. They produce loyalty. 그들이 충성심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 제품을 계속 쓰는 것도 충성심이야. 우리 집 가면 전부 다 삼성이다. 우리 집 가면 전부 다 LG다. 그러면 다 그게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야. 이거 뭐로 나와서 모의고사에서 어떤 여자가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극진한 대접을 받아. 비행사 직원들한테 비행기 안에서. 왜 그런 것 같으면 이 할머니가 평생 동안 그 항공사만 로열티. 충성심을 가지고 그 항공사만 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항공사의 누적 마일리가 높을 거 아니야. 아마 카달로 같은 거 보여주면서 아뭐 고르세요 다 공짜입니다 뭐 이러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답이 로열티에서 답이. 그러니까 충성심 그 조직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LG 트윈스 좋아한다. 나는 바꾸지 않고 평생 LG 트윈스란 말이야. 야구팀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뭐왜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금 사회관계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관계.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난 천안 사람이다. 아 천안이 무조건 천안하고 다른 도시하고 배구 경기를 한다. 천안 이겨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니? Lasting social bonds. 아니 로열티나 social bonds나 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유대가 충성 서로 충성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 다름 아니 뭐라는 거야? 뭘 통해서래? 선택적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Inclusion 뭐야? 들어와 들어와. 포함하는 거 아니야? A 함께 잘 지내자. And exclusion 나간마. 경쟁하겠다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야? A도 하고 B도 하고 선택적으로 A도 하고 B도 하고 종종 얘가 주제 맞잖아. 명령문 앞에 가십을 지금도 예를 든다며 얘가 주제라고요. 이거 가지고 빈칸문 문제 만들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제 지금부터 나올 얘기는 뭐야? A를 할 때도 있고 B를 할 때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다. 그게 다야. Through 가십을 통해서 뒷담화라고 하죠. We bond our bond는 결합하는 거 아니야. A네요. 친구들과 잘 지내. Sharing. 어이, 좋은 거 아니야. 함께하는 거. Interesting details. But 동시에 뭐 해야 돼? B 나와야지 이제 싸우는 거. At the same time, we are creating냐, forgiving냐, 만들어내는 거냐, 용서하는 거냐. Potential enemies. 이건 B 아니야. E를 만들어낸다 그래야지. A 하면서 B 한다는 말이 돼야 되니까 적도 만들어내요. 가상의 적들을 in the targets of our gossip의 목표물로서 두 사람이 무슨 막 얘기하다가 아우 그 누구야 저기 심청이는 이래서 안 좋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We'll consider rival holiday parties. rival이니까 B잖아요. 야 쟤네는 뭐 철수네 집에서 다섯 명이 모인데 우리는 영희네 집에서 10명 모이자 이기자 라이벌한대요. Where people compete, 경쟁해요. To see who will attend their party.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반장이 어느 파티에 간대니, 철수네 간대니, 우리 영희 내려온대니, 경쟁해요. 지금 경쟁이 계속 나가고 있네요. We can even see this 경쟁이죠. 심지어면 더 강한 예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린 심지어 이러한 경쟁 관계, 아니, 하모니는 A잖아. 이러한 경쟁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언제? As people compete, 경쟁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B죠. 텐션이 긴장한 게 아니야, 긴장. For the most friends and followers에게.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럼 뭐 나와야 돼? A 나와야 되겠네요. Comparative exclusion, 경쟁적인 베타, 나간마. Can also generate냐, prevent냐, cooperation. Cooperation이 A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나가, 너 싫어 이렇게 하다가도 협력을 한다는 걸 만들어내야죠. 얘를 없애면 안 되잖아.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동시에란 말이 나오면서 뭐 하는 거야? A, B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하고 있는 중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겁니다. 협력을 만들어냅니다. 고등학교에 이런 것들을 보면 알수 있고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이걸 하기도 하고 저걸 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쁜 거 합니다. 나간마 싸우자 이거 하다가도 협력도 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죠. 얘를 막는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로만 B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A도 했다, B도 했다 그 말하고 있는 중 아니야, 지금. B만 하는 거 아니야. 싫어하고 경쟁하고 이것만 하는 거 아니야. A도 가끔 해. 이 말이 나와야죠, 여기서. 된거 같냐? 졸린 거 같냐? 하나 빨리 더 하자. 30번. 31번 가자. 빈칸. 앞빈 뒤들. 1, 2, 3. 아까도 대척점이 있었지 않았나?
드디어. Clearly, 명백하게, blank of news. 뉴스에 뭐가, 뉴스 커버리지, 뉴스가 다루는 거를 말하는 거야. 커버리지는 그걸 다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함한다는 얘기, 덮어버린다는 얘기는, 요, 천안신문은 천안 지역만 커버해. 다룬단 말이에요. Can make a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In the perceived significance. 인지된 그러한 중요성, upon issue, 어떤 이슈에 대해서, among observers,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as they are exposed to the coverage, 그 보도에 노출되어질 때, 인지된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얘가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니까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인지된 거네요. 그러니까 뉴스에 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데요. 봅시다. 9.11 사태 10주년 되던 때에 9.11 관련된 미디어 스토리들이 절정을 이뤘대요. 그 주변, 애니버서리 데이트 근처 주변에. 당연하죠.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엄청나게 피크가 되겠죠. 아, 드디어 9.11이 10주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게 평상시에 9월 1일이니까 9월 1일인데, 9월 10일인데 5월 달에 그런 걸막 하진 않을 거 아니야. And then dropped off. 확 떨어져요. 어우, 꼭대기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요. Rapidly, 빠르게. In the weeks thereafter. 그 이후에, thereafter. 그 이후에 몇주 정도 지나면 보도가 확 줄어든대요. 그렇잖아. 미디어 스토리 있으니까 미디어 스토리즈 뭐와 같은 말이야? 빈칸문에? 찾아. 빈칸문에 미디어 스토리즈가 뭐와 같은 말이야? 예전 뉴스 보도하는 거 그거잖아.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보도하는 거 아니야? 다루는 거 아니야? 그게 굉장히 높아졌다가 굉장히 낮아진대요. Surveys conducted during those times. 그러한 시기들에 시행되어야 된 연구에 따르면 Ask citizens에게 뭘 물어봤어? 선택해 봐라.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이벤트가 이 역사 70년 동안에 뭐가 있을까요? 2 weeks prior to the anniversary. 이9.11 사태 2주일 전에 before the media blitz 됐으니까 뭐 하기 전이야? 끌어오르기 전이란 말이야. 평상시 같은 때에 30%만 9.11이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나 이 2주 전에 한 거야. prior to. 그러나 anniversary drew closer. And the media treatment intensified.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다루는 거야. 취급하는 거 아니야? 얘가 미디어 스토리 아니야? 걔가 엄청 intensified, 강화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강화된 상태 이전에서는 9.11이 중요한 사건이었나요? 대답한 사람이 30%래. 강화되기 시작했어. 2주 지나서, 2주 이제 가까이 되니까. Survey respondents가 응답한 사람이 started identifying 9.11을 increasingly. 그러니까 숫자가 늘었대요. 65%, 30%, 60%. 그러니까 9.11 2주 전에는 9.11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30명이었는데 9.11 1주일 전, 9.11 이틀 전 이렇게 되니까 65명이 굉장히 알아본다 이거야. 숫자가 늘어났네. 왜? 9.11 근처에 보도가 엄청 강화됐잖아요. 많이 한다고 보도를. 2 weeks later, 2주 지났어. 그럼 약해지겠네. After reportage, 그럼 보도가 얘가 얘 아니야? 보도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더니 어떻게 돼? 그 전보다 100편씩 막 나오던 9.11 관련된 얘기가 한두 편으로 줄어들었어. 그랬더만 다시 어떻게 돼? 30%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도가 많아지면 높아지고, 보도 숫자가 작아지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보도의 뭐가 중요성을 결정하는 거야? 양이죠. 9.11 근처에 보도가 많아지니까 9.11을 되게 심각하게 보는데 9.11 지나고 나서는 한참에서 몇달 뒤에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 이거 아니니? 된것 같아? 숫자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오케이 거기까지 해서 31번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더 보내도록 하시고 숙제적으로 보세요. 1월달 다 갔죠? 1월 31일 옵니다. 원아웃 라이트 한 페이지 이상 하세요.
시뮬 우회 질문 더 보내세요. 보낸 사람도 상관없고 안 보낸 사람도 보내. 이게 왜 답이야? 저는 보면은 알것 같은데 누가 그거 물어보니? 레드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답이 나오는지를 과정을 보자는 거지. 누가 그 문제 푼거저 100점인데요 질문 없는데요 헛소리 하고 있어. 누가 100점 맞은 거 능률 링크 걸어놨어. 큐 링크 걸어놨어. 시청하시고요. 77 해오시고요. 야 얘들아 43 44 이렇게 돼 있는데 44 다시 이게 되나? 43 44만 하세요. 무조건 네 페이지만 해봐. 오케이? 이해하니? 네 페이지만 해오라고. 저 77. 한 랭크가 두 페이지잖아. 두 링크씩 간다고. 랭크냐? 두 랭크씩 간다고. 오케이? 그다음에 두개 풀어 오시고요. 큐. 능률 이거 동영상 보고 오면 시험 봐야 됩니다. 120에서 125. 그리고 9회에 시뮬 9회에 35에서 40번까지 단어 시험 볼 겁니다. 이거 사진 올려줄래? 9회 사진 좀 올려줘. 내가 카톡 올려줄 테니까 너한테 개인 카톡 할 테니까 단톡방에다 좀 올려줘. 사진 찍어서. 다 올렸나? 기억 안 나니까 혹시 모르니까 올려줘. 9회. 오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거 사진 정리해라, 모의고사. 자, 인사하고 나가자.